동굴 안 자도 벌레 때문에 조금 바닥이랑 떨어져서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평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천막. 그거. 평상 겸. 오케이. 근데 잠깐 쉴까? 잠깐 쉴까? 그래, 쉬고 있어, 너. 좋아. 거기 누워 있어. 오빠가 빨리 할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뭐가 불편하면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건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는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은 저 혼자만의 몫인 거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좀 제 성격인 것 같아요. 톱 하나 더 가져올까? 응? 아니야, 아니야. 너 쉬고 있어, 그냥. 그게 그 톱은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톱 부러져 잘못하면. 잠깐만. 이거 못하겠어? 우리가. 이게... 됐어. 너 쉬고 있어, 그냥.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래 앞에서 모양 빠지는 게 싫어서 네. 망한 거죠. 짧을 것 같은데? 근데 여보, 내 생각에 끝에는 두 개씩 해야 되거든? 끝에는 두 개씩 해야 돼. 할 거야. 야, 가구를 만드는 거야, 지금. 아, 안 될 것 같은데. 할 거야. 우와. 잠깐만, 물이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물이 여기까지 계속 들어오네. 와, 큰일 났네. 보트를 먼저 바람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보트 뜯고 있을게. 그래. 이거 순식간이야. 미안한데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한 소리야. 나 자신한테. 아. 빡세라. 야, 너 씨. 인간적으로 와인 한잔 마실까?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 뭐래? 와인가를. 수돗가에선 수돗물을 먹고 와인가에선 와인을 먹어야지. 아, 와인이 먼저지. 난 원래 여기다가 와인을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자자. 수고. 너무 좋은데? 자.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자수를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가자. 오, 예. 우후. 오. 아. 떡. 마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봐. 이거 난장판이야. 어차피 네가 날 떠나버린 거 우리가 헤어진 거 어, 좋은데? 받아들일 수만 안 돼 네가 내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어차피 인생은 쑥과 떡이야 떡과 떡 어? 우리 이거 먹고 사람 되는 거야? 사람 되게 멋진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 거야. 내 거야. 그래도 나에게 있던 좋았다면 들이 생각났어. 마음 느껴졌어. 뭔 소리. 이게 아니었는데 짠했었을 때 아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하고 와 우리 여기서 편하게 잘 수 있겠다 그거 하나 듣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으니까 근데 그 목표는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망한 거죠 너무 부끄러웠어 도와줄까? 도와줄까? 내가 잡고 있을까? 장갑 끼고 하죠. 아니, 일단 보는 거야, 느낌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지금 할 거야? 이거? 어. 이제 바로 묶을 수 있는 데만 찾아서 기둥만 섭외가 되면 왜? 빨리 해내야 돼? 아니. 저 우리 짐이랑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놔야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짐장 저렇게 캐리어 널브러뜨려 놓을 수가 없잖아. 어쨌든 우리가 물이 들어오는 걸 봤으니까 짐들을 안쪽이든 뒤쪽이든 좀 옮겨놓고 저는 타프에 집중했습니다. 잘 쳐야겠다. 성공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와. 불안감을 주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 그냥 두고 보자. 오빠가 자기 좋자고 저러는 거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말을 말고 기다려보자. 천! 어? 천 저 끝에 줘봐. 일단은 기준점을 여기가 꽂을 데가 없잖아. 그냥 여기 위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돗자리처럼. 놔. 아, 힘 빠져.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해야 된다는. 전혀. 진짜? 여기다가 꽂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야? 여기다 저걸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벌면 되네.
아, 또. 됐어. 오빠,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돼, 알지? 오늘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너무 막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정말 내가 걱정돼서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빠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만두는 거 어때? 그렇게 들리더라고. 아, 할 줄 아는데. 내가 이거 하나로 안 된다고 100번 얘기했잖아. 허당이구만. 허당이라니. 안 돼, 이거 너무 약해.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안 돼.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돼. 바닥 밑판도. 그리고 이것도 하나씩 더 하든지 더 해야 돼. 그러면 간단하지. 밑에 판만 두 장 갖고 오면 되잖아. 여기 위에다 붙이는 거야. 위에다 붙이자는 거야.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쟤랑 같이. 그리고 이거는 최소 한 개씩 더 해야 된다는 거지. 뭘 최소 한 개씩 더 해? 이거 너무 약하다는 거야. 약한 거 알지. 그러니까 하나씩 더 해 하면은 힘을 좀 더 받잖아. 그래. 두껍게. 다시 톱질하고. 다시 해야지.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내가 노른 게 아니잖아. 내가 노른 게 아니잖아. 예민해졌다. 예민해졌어. 우직근 하는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주지.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흔들흔들 거릴 때 제 마음도 많이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나의 사기가 확 무너졌죠. 그냥 판 깔아놓고 매트 위에서 그냥 자면 되지. 고무보트에서 자도 되고. 아니 벌레 싫다고 그래서 지금 다리 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라고. 원치 않는 일은 처음엔 원했는데 저 사람이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바뀌어서 나 사실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필요 없는 거면 처음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되면서 작은 짜증이 싹을 트는 거죠. 아니 일단 좀 순서를 정하자. 우리 할 일을 지금 또 이거 낚싯대 꺼내기 시작하면 어떡해. 아니 일단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는. 아니 오늘 낚시를 할 거야? 뭐 먹어 그럼? 그러니까 뭘 먹어야겠다 지금. 그럼 그 다음에 뭘 먹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뭘 안 먹어도 된다 하면은 이걸 하는 거고 저걸 시간을 좀 두고. 근데 오빠는 저걸 만들다가 아 맞다 우리 평상도 해야 되지. 평상을 또 막 뭐 만들어요. 만들다가 그럼 좀 이따 낚싯대를 가지고 와요. 낚싯대 이거 조립하는 걸 배워놔야겠대요.
단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자꾸 새로운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만들지? 아니, 그러니까 뭘 하자고 하면 그냥 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거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더니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며. 아니, 오늘 꼭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고. 부담 없어. 그럼 어디서 잘 거야? 막 이러니까. 아니, 그 생각은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그거야말로 마음 좀 편하게 가지자고 하는 거지. 이건 사실 되게 의미 없어 보인다.